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오늘 주가 3% 밀렸습니다. 3% 밀렸고 양매도 똑같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뭐 흐름에 큰 변화는 없다. 여전히 저점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전지 뭐 혼자 밀린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렸고 코스닥은 버텼죠. 물론 2차전지 쪽이 코스닥의 지수 차트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인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의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거래 정지가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줄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 지수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게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를 정지에 걸어놓고 2차전지 다 같이 반등을 보여줄 확률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저점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시장이 어디까지 밀릴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아마 이 2600과 2550이 영역 안에서 저점이 잡힐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단으로 뭐 음봉 하나 정도? 이 정도를 감안하면은 웬만큼 좀 반등의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주지 않을까. 최근에 시장에 가장 큰 악재가 됐던 건 어쨌든 이란 이스라엘 이슈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 쪽에 뭐 되게 막그 공격적인 대응을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되고 뭐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로 시장 미는 거야. 지금 하루 이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약발이 좀안 먹히는 또그 구간이 올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기대감 후퇴 요걸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격까지 그런 이슈로 깨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오늘 저점을 이탈한 종목들도 꽤 있긴 하거든요. 뭐 대장주들의 포지션이 어쨌든 간에 중요하니까 대장주들 포지션을 위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지금 오늘 양매도인데 연기금 매도가 꽤 나왔습니다. 3만 주 나왔고 뭐 요런 것들도 저는 지금 당장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똑같아요. 여기도 매도 나오다가 흐름 잡고 매수 전환돼가지고 주가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전저점을 뭔가 이탈시키는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치명적인 음봉이라도 볼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단으로 가격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뭐 야금야금 이렇게 한 가격 내려오는 건 굉장히 짜증나는 패턴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2차전지가 나 홀로 밀리는 게 아니라 지수가 그냥 다 같이 밀려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또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이제 반등 나오는 그 턴, 그게 뭐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뭐좀더 봐야겠죠. 하지만 그때 2차전지는 조금씩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야 할것 같고요. 지금이야 뭐 워낙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 화장품 리오프닝 이런 애들만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반도체 쪽도 뭐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고 다 혼조세거든요. 그러니까 음봉 하나 나오고 양봉 하나 나오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요 저점 구간만 이탈시키지 않고 여차여차 버텨주기만 하면은 요 영역 내에서 웬만큼 좀 저점이 확인되지 않을까. 지금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대부분 다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반등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밀리면 그때를 노릴 확률이 높고 지금은 그냥 원의 하방턴이거든요. 이럴 때는 지수가 한번 올라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저점에 대한 확인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호가가 얇아진 상태로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쏟아지면은 이거 개인 투자자가 많이 안 받아준단 말이죠. 이전과 같이 매도 팍팍팍 나올 때 개인 매수량이 팍팍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냐? 개인 투자자들도 저점이 어딘지 확인한 다음에 돈을 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퓨처엠도 그냥 그 관점 동일하게 지금은 최소한 앞에 만들어졌던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 4%짜리 양봉 하나 정도 네, 요거까지는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얼추 이제 하단 라인에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쉽게 안 나와가지고 심적으로 많이 좀 힘드실 겁니다. 너무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런 자리들은 멘탈 좀 이렇게 잘 버티는 분들이 뒷구간에 반등 나올 때도 똑같이 유의미한 결과를 더 쉽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가격 라인이야 뭐 지금 가격 라인이 중요하지가 않죠. 지금은 일단은 그냥 양봉 하나 기다리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엔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로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멘탈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